지금 올라가다가 그림산의 조망이 너무 좋아서 잠깐 멈춰서 사진 몇 장 찍고 가겠습니다. 근데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너무 멋집니다. 바람이 불어서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고, 아, 또 너무 포근하고 바람이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멋져요. 자, 반갑습니다. 연설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차 안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아, 제가 오늘은 저 신안군에 있는 비금도 거기에 갈 예정입니다. 5월 연휴를 맞아가지고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가까운 옹진군이나 그 보령 쪽에 있는 섬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먼 데로 갑니다. 내일 아침 암태도에서 7시 배를 예약해놨는데 아무래도 새벽에 가면 많이 졸리고 피곤할 것 같아서 미리 빨리 출발해서 가서 거기 가서 몇 시간 잠을 자더라도 일찍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찍 출발했습니다. 수원에서 9시 한 10분 정도 출발했거든요. 지금 여기 서산 휴게소입니다. 지금 한 9시 한 50분 됐네요. 그럼 여기서 차 한잔하고 그리고 이제 암태도로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선착장에서 뵙죠. 암태도 선착장까지는 한 1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수원에서 꼭 5시간 걸리네요. 아, 선착장에 지금 배가 와 있습니다. 아, 바람도 좀 불고 좀 그러네. 날씨는 좀 바람도 불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회색빛 나는 하늘이 아주 멋지고 그렇습니다. 암태도 난강 선착장의 모습인데 사람도 없고 한적한 모습이 하늘빛이 아주 심상치가 않네. 너무 좋아요. 풍경이 분위기 아주 좋아요. 아, 갑판에 올라왔는데 바람은 좀 심하게 좀 부는 편이거든요. 아, 근데 참 좋습니다. 날씨가 오히려 화창한 날씨보다도 이런 날씨가 분위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비금도에 가가지고 그림산에서 잘지 투구봉에서 잘지 그 상황에 따라서 박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너무 좋습니다. 이야, 그냥 거꾸로 물러가는 것이 아주 장관이네요. 너무 멋집니다. 와, 진짜 멋진. 비금도에 와가지고 와, 너무 멋진 풍경 봅니다. 와, 이게 몇 회면을 보는 풍경이야 이게. 와, 진짜 멋집니다. 이럴 수가.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네요. 야, 너무 아름답네요. 이런 풍경 참 오래간만에 보네요. 비가 온 데서 이런 풍경을 만날 줄이야. 와, 진짜 환상입니다. 와우, 감탄사 연발이네. 이야, 기가 막힙니다. 군대에 도착했습니다. 와, 분위기가 참 좋네요. 오늘 날씨도 아주 변화무쌍하네. 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10년 만에 제가 비린도에 직접 왔는데 너무 잘 온 것 같네요. 오늘 아주 멋집니다. 이곳은 선왕산과 거림산 올라가는 들머리다. 여기가 선왕산 올라가는 들머리입니다. 아, 지금 한 8시 한 20분 정도 됐네요. 선착장에서까지 거리가 상당히 머네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여기 들머리까지 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선왕산방에 올라가서 그림산 들렀다가 그 다음에 투구봉에다 텐트를 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리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들머리에서 그림산 정상까지는 1시간 남짓 거리인데 박짐을 메고 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거리다.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서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진다. 아, 근데 너무 멋지네요. 비금도 전경이 다 보이시죠? 너무 예쁘네요. 아, 이쪽은 바람이 뒤에 산이 가려가지고 바람이 별로 안 부네요. 너무 멋집니다. 아, 근데 바람이 너무 불어요. 조망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데 아, 너무 멋집니다. 저 오른쪽 끄트머리가 아, 저기 테크가 저 투구봉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오늘 1박을 하려고. 정말 예쁩니다. 그림 같습니다. 와, 좌측에 그림산, 좌측에 봉우리가 높은 게 그림산이고 오른쪽에 끝에 저 테크 보이는 데가 구름가래처럼 보이는 데가 있죠. 그게 바로 투구봉입니다. 아, 제가 오늘 1박을 할 또 투구봉을 한번 줌을 한번 땡겨봤습니다. 너무 멋지죠? 이야,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오늘 일기예보를 미리 보고 오긴 했지만은 아, 예상외로 좋습니다. 찍어보긴 하는데
아무것도 별로 없는 한적한 오름길에 셀카 놀이를 해본다. 가까이서 투구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오늘 비금도로 제가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수도권 인근에 너무 연휴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한적한 곳은 멀리 가야 되겠다 싶어서 비금도로 왔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림상 정상이 이제 40m 다 올라왔습니다. 그 계단만 올라가면 바로 그림상 정상입니다.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데 한 4km 채 안 되고 한 3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름길이 지금 계단도 있고 가파라서 시간은 좀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림산 정상입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불어요. 좀 셀카를 좀 찍어야 되는데 바람이 잠잠한 틈을 타서 셀카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림산의 정상에 오니까 조망이 아주 사방팔방 트여 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아, 근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바람이 잠잠할 때 셀카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투구봉이 가까워졌습니다. 한 5분이면 갈 것 같아요. 너무 멋지죠? 아, 이거 장난입니다. 저기서 바람이 불어서 비가 할 수 있을지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일단 보고 결정을 할게요. 일단 투구봉으로 이따 가보겠습니다. 투구봉 가는 길입니다. 그림산 정상에서 투구봉까지 거리 한 500m 정도밖에 안 되네. 투구봉을 가보겠습니다. 투구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바람이 많이 부네요. 저기 그림산도 보이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 박지를 여기 할지 많이 망설여집니다. 오후 날씨를 한번 보고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가 고파서 일단 컵라면 하나 먹고 그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텐트를 설치를 하고 배가 고파서 이제 뭐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투구봉 쪽은 바람이 너무 심해서 거기서 텐트를 못 칠 것 같아요. 오후 일기예보를 보니까 아 오후에는 바람이 더 불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불안해서 그 투구봉 그 몸비처에다 텐트를 일단 쳤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식사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물만 부어 먹는 이거 사골 떡볶인가? 이거 이게 몇 분이야? 이거를 일단 간단히 식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떡국이 어느 정도 익었나? 기다렸으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익었나요? 아침에 오면서 컵도 빼놓고 오고 그 소주 한 잔도 여기에다 그냥 따라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급한 대로 안주는 집에서 조금씩 주문을 해왔거든요. 이거 그 소주 한 잔 먹겠습니다. 바깥에 투구봉이 아 전망이 좋네요. 보니까 내일 아침에는 좀 날씨가 흐려서 일출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운에는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가는 데마다 날씨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여기 말고 섬 하나 갔다 왔는데 거기도 좋았고 2월 초에 선자령 철통 백패킹 갔을 때도 참 날씨 좋았습니다. 4월 12일 날 춘설 내렸을 때 또 한번 갔다 왔을 때도 날씨 참 좋았고 어제 그제 소백산 갔을 때도 참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상당히 좋네요. 아주 그냥 구름이 장관입니다. 이제 식사를 마치고 차 한잔 하면서 찍었던 사진하고 영상 좀 검토 좀 한번 해보고 음악도 좀 듣고 좀 시간 조금 기다렸다가 일몰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일몰도 기대가 되네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5월 황금 연휴를 맞아가지고 섬마다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여기 거리가 멀어서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등산객들도 이따금씩 눈에 띄고 그렇게 많지 않네요. 뭐 사진 출 백패킹 오는 사람은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오히려 투구봉에서 비박하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네요. 문을 열면은 바로 투구봉이 전망이 딱 보이니까
일몰 찍고, 그리고 이제 밥 먹으려고 배가 고파서 이제 텐트에 들어왔거든요. 아우, 바람도 너무 불고 너무 추워가지고. 구름이 너무 좋았어요. 아주 그냥 구름 흘러가는 게 장관이라. 아, 배가 고파가지고 컵라면 일단 먹고. 근데 물이 조금이라서 이게 라면 하나는 먹을까? 차 한 잔 마실 물이 나올라나 모르겠네. 저녁은 컵라면으로 먹고 아침은 일찍 짐을 싸서 내려가서 아침 겸 점심 해가지고 선착장 앞에 식당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도물 다 떨어지고. 지금 시간이 한 8시 반 됐네요. 바깥에는 먹구름이 까맣게 껴가지고 별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일찍 자는 걸로 하고 내일 아침에도 일출은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운해는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찍 일어나서 운해를 한번 찍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고 내일 아침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텐트 앞에 그 투구봉에 계신 분들 내 텐트에 불 밝히게 아주 멋지게 보이네요. 오늘 밤은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 덕분에 투구봉의 그림이 멋스럽게 느껴진다. 날이 밝았네요, 벌써. 근데 바깥은 아주 그냥 회색빛으로 그냥 오동 덮여있네요. 안개가 척 합니다. 앞에 있는 투구봉도 안개에 가려서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참 멋지네요. 아침 풍경이 참 무채색으로 착 덮여있는 세상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산행을 무박산행을 해서 새벽에 오르는 것을 참 좋아해서 한낮에 산에 오르면은 햇빛이 쫙쫙 쬐가지고 그냥 덥기만 하고 그래서 낮에는 잘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박산행을 해서 새벽에 혼자 이렇게 올라오는 편인데 산친구들이 그리울 때는 또 갑니다. 확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산친구들이. 제가 어떤 사진을 찍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때는 그냥 힐링하는 기분으로 산악회 가서 여러분들도 만나고 땀도 흘려가면서 도시락도 까먹고 또 하산해서 소주 한 잔도 기울이고 그런 재미가 인생의 축소판인 것 같아요. 지금이 6시가 좀 넘었는데도 바람이 좀 세게 부는 편이네요. 안개도 좀 자욱하고 지금 나가도 좀 추울 것 같아. 그래 조금만 잠시 기다렸다가 그림산에 가서 아침 풍경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7시가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림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풍경은 어떤지. 운해는 지금 안개가 좀 뿌옇게 안개가 껴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일단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림산 쪽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거 그림산 오름길인데 아주 안개바람이 심하게 부네요.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이 그림산에 도착했습니다. 아,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이 한 7시 한 20분 정도 됐거든요. 아, 등산객이 뭐 새벽 일찍부터 한 두 명이 올라오고 있네. 아, 바람이 장난이 아니야. 온통 안개가 뒤덮여가지고 전혀 시야가 보이질 않네. 자, 이제 마무리 다 하고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8시 좀 넘었네요. 이제 배가 1시 반대인데 선착장에 도착해서 거기서 아침에 점심 먹고 그리고 출발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한 1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비금도 그림산에 와가지고 멋진 추억 남기고 갑니다. 아주 뜻깊은 산행이었습니다. 그럼 선착장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하죠. 배 승선을 했습니다. 1시 반대인데 예상을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11시 10분대로 변경을 해가지고 일단 승선을 했습니다. 선착장에서 식사를 좀 마치고 이제 지금 막 빗방울 떨어지네요. 오후 늦게 비 소식이 있는데 예상으로 비가 좀 일찍 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지금 암태도에 들려가지고 승봉산에 들렸다가 거기서 한 1박을 더 하고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빗방울이 좀 떨어져가지고 일단 집으로 일단 귀가를 먼저 일찍 해야 될 것 같습니다.